두 번째 메뉴는요. 뭘까요? 청량 나폴리탄 파스타와 빵입니다. 소세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야 맛이 있어요. 맞아. 딱 저 맛. 계란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. 보통 나폴리탄이 피망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청양고추를 해서 약간 뉴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나폴리탄 파스타의 매콤함을 더했습니다. 그리고 MZ세대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전의 S빵집에 일본식 볶음국수 빵이 있거든요.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파스타를 빵 안에 넣었습니다. 나폴리탄 파스타랑 이 빵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네. 진짜 MZ세대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. 이거 쎄. 너무 쎄. 와. 와. 진짜 빵 안에다 이렇게 진짜. 너무 예뻐. 아, 사진 찍고 시작하네. 그러니까요. 사진 찍어요. 야. 와. 나폴리탄 진짜 좋아하는데. 나도 되게 좋아해, 저. 어, 유리 양 지금 리액션 셉니다. 파스타 빵이네요. 계란에다가 빵이랑 잘 어울리겠다, 진짜. 이 청량 나폴리탄 파스타가 맛있는 맛의 향연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케첩에서 나는 그 달달한 맛이 있거든요. 그 뒤에 또 이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그 맛을 또 싹 잡아주고 마지막 지단이 담백한 맛으로 그 매콤한 맛까지 딱 중화를 해줘서 그 네 가지 맛을 다 고루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청양 들어간 게 약간 한국적인 맛을 만들면서 이 케첩의 진한 맛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게 입에 한없이 들어가더라고요. 일단 아는 맛. 시라서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SNS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비주얼로도 적합하기 때문에 파티 음식으로도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먹으면서 이걸 만드신 편 셰프님은 말 그대로 종합 예술인이시지 않나 할 정도로 까만 먹물아 떡국빵을 이용하신 것도 너무 큰 포인트였던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계란이나 소세지나 여러 가지들이 잘 조화를 이룬 것 같고요. 그다음 나폴리탄 파스타라는 거를 또 뉴트로, 또 옛날의 맛을 또 한번 회상케 하는 나폴리 파스타로 만든 빵이 상당하게 그 취향 저격으로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스타만 먹었을 때는 좀 너무 매콤한가? 라고 싶기도 했었는데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걸 딱 감싸주고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엄지를! 엄지는 처음이에요. 이야, 욕심나는 제품이다.